찍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.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 건은 뭐냐면 그 제가 결혼식 때 이제 청첩장을 돌리는데 과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.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 여러분, 청첩장 기준이 어떻게 되냐? 뭐 요즘 뭐 스몰 웨딩이다 뭐 그런 게 많아서 많이 초대 안 하는 가족도 있고 그런데 저도 뭐 결혼 처음이다 보니까 누구를 초대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의외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친구들이 또 돈을 청첩 축의금을 많이 준 경우도 있었고,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기준이 개인의 기준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,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동료들은 거의 초대를 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정말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만 초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학창 시절을 빼고 뭐 직장인들인데 직장도 사실 뭐 이렇게 뭐 9시, 8시 이렇게 같이 부비고 있지만 뭐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저는 뭐한 20, 명 안팎으로 초대를 했었고, 제가 어쨌든 정말 평생 하고 싶게 함께 하고 싶었던 친구들은 다 초대를 했고, 또 제가 이전에 결혼식 참석했었던 친구들은 다 청첩장을 보냈습니다.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고 다.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그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정말 전 직장 동료만 그 직장을 그만둔 지한 2, 3년 됐는데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뭐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해도 당연히 보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사람 당연히 고마워하죠. 왜냐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.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. 그런 인상을 주고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청첩장 기준은 정말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는 청첩장을 보내라. 저는 꼭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